찬차 박 선수입니다. 자, 중요한 건 네 번째 세트 첫 공격이 찬차 박 선수라는 거예요. 네. 149번. 역시 잘 맞았어요. 예. 자, 초등학교 2학년 강하일 어린이도 맞추는 배열이 바로 149번입니다. 아, 네. 네. 7차 대회 시타자였죠. 언제까지 제가 딸 자랑할지는 모르겠지만 따님이셨죠? 아직도 배부릅니다. 예. 대단한 스타였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빗겨치기. 연속 득점 가고 있습니다. 잔차팍. 자, 단축 그리고 코너에 좀 공들이 좀 잠겨 있게 됐는데. 네. 아마 걸어치기 시도하죠. 자, 만약에 걸어친다면 당점의 높낮이로서 길고 짧음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배치예요. 네. 자, 그런데 걸어치기 가지 않네요. 리버스 시도합니다. 자, 회전. 우와. 자. 3연속 득점 찬차팍. 확실히 뭐 씩씩합니다. 아, 그러게요. 깨끔일끔 보고 있는 김정은 선수의 뒷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씩씩함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네, 월드 무대에 나가서 제가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에 남는 선수 중 한 명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만큼 경기를 떠나서 굉장한 신사였어요. 네. 그러 거의 다 쓰면서 뱅크샷 성공입니다. 5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런 찬차팍. 자, 이 초반 기세가 사실은 김정은 선수가 보여줬던 바로 지난 세트였는데 찬차팍 선수가 이번 이닝 반대로 또다시 하이런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149번의 초구 배치이기 때문에 초반에 기선제압을 맞아요. 하기가 정말 수월합니다. 네. 자, 김재근 선수가 세 번째 세트를 완벽하게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찬차팍 선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되돌려치기 완벽한 진행이죠. 아, 오네요. 여섯 개 하이런 찬차팍. 첫 이닝 6개 하이런으로 문을 열고 있고 더 갈 수 있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찬차팍입니다. 아, 터프션이에요. 공문점 맞게 됩니다. 네. 옆돌리기 시도해봤던 찬차팍 선수인데 아쉬워하죠. 예. 자, 어려운 배치에서 득점이 끝난 게 아니라 득점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배치에서 나온 실수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죠. 예. 자, 더 갈 수 있었던 찬스를 아쉽게 놓치는 찬차팍이었고요. 김재근 선수의 4세트 첫 이닝 다시 뱅크샷으로 출발합니다. 아, 이거 두껍게 맞습니다. 자, 이 성공 유무가 좀 세트의 분위기 초반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차팍 선수가 6점이나 하이런을 만들어 놓고 김재훈 선수가 맞이한 뱅크샷이었는데 예. 자, 이거 놓친 거 클 수 있어요. 그러게요. 두 번째 이닝
얇고 부드럽게. 너무 얇았나요? 볼까요? 그렇네요. 너무 얇았어요. 자, 오히려 김재근 선수에겐 다행입니다. 그렇죠. 자, 그 얇았던 만큼, 네, 솟아 올랐습니다. 두 번째 이닝 김재근. 짧아요. 자, 코너 이후에 오히려 좁아지면서 지금은 줄어들게 됐어요. 네. 자, 약간은 아쉬워하는 김재근 선수. 코너 깊게 들어간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찬체박 바깥 돌리기. 자, 또 속나요? 또 속았어요. 지금 한 네다섯 번째 되죠? 네. 자, 힘이 살아서 왔을 때와 이렇게 힘이 빠졌을 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선수의 몫이에요. 에이. 선수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파이프 시간 놓쳤습니다. 세 번째 이닝 김재근. 자, 득점. 좋은 기회예요. 네. 자, 이 공간으로. 자, 빠져나갑니다. 자, 저게 보이기에는 넓어 보여도 사실 내공의 움직이는 그 방향에서 봤을 때는 좁은 공간이거든요. 자, 오늘 유독 김재근 선수가 이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네요. 6대 1의 스코어입니다. 4세트 네 번째 이닝. 힘을 실어. 아, 정확해요. 네. 자, 공터 흐름을 깨고 있는 찬차팍. 살짝 끌어당기는 형태에서 만들어진 리버스 깔끔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드럽게 살짝 밀리는 더블 쿠션. 자, 덜 밀렸죠. 아, 그렇네요. 바로 맞게 됩니다. 한 점 더 보탠 찬차팍입니다. 단축 가기 전에 이적과 먼저 만나버렸습니다. 7대 1의 스코어. 됐어요. 돌아와서 터치합니다. 김재근. 자, 되돌려치기. 자,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맞아요. 있었는데 예. 내공의 속도를 살짝 늦춰주면서 그 부분을 잘 피해갔습니다. 7대 2의 스코어. 괜찮아 보이죠? 네, 완벽해요. 성공. 자, 되돌려치기입니다. 3연속 득점 김재근 7대 4 석점차. 자, 또 한번 기회예요. 예. 자, 지금 이 흐름을 그대로만 유지를 해준다면 동점을 넘어가서 역전도 가능해요. 자, 득점되는 그 느낌이나 다음 공 배열이 수월하게 잘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되돌려치기. 연속 되돌려치기 이번 이닝에만 세 번째 7대 5 두 점 차입니다. 자, 지금 살짝 고비가 왔습니다. 일단 찬차팍은 이번 세트까지 내주면은 다음 세트 이제 승부치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승부치기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김재근 선수가 1, 4, 9번의 배치를 절대 넘길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차팍 선수는 이번 세트에 끝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강한 샷을 뱅크샷이었어요. 네. 자, 자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2점차까지는 압박을 했지만 동점 아쉽게 놓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뱅크샷 해결을 해보려 했었던 김재근 선수. 자, 회전. 와, 이야. 짧아졌어요. 자, 힘을 살짝 빼는 게 맞긴 했지만, 네. 자, 끌림이 살짝 더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가는 그 라인이 많이 짧게 진행해 버렸어요. 야,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는 4세트의 승부입니다. 찬차팍과 김재근. 키스. 행운의 득점으로 가진 않네요. 그러게요. 다섯 번째 이닝 두 선수 모두 점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키스로 말미암은 행운이 찾아올 법도 했지만 외면하고 말았고요. 두 점차 앞서 있는 찬차팍 선수의 여섯 번째 이닝입니다. 얇았어요. 자, 두께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만 네. 왜냐하면 내공이 원쿠션 맞고 살짝 밀리는 형태에서 내공이 날아오거든요. 자, 하지만 두께 실수가 나와버렸습니다. 야. 다시 익스텐션.
멀리 있는 수구예요. 갓돌리기. 됐어요. 정답. 와. 한점 차. 생각보다 너무 얇았나 싶은 좀 예.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맞아요. 득점 됐습니다. 이제 한점 차입니다. 김재근. 깔끔한 아, 밑겨치기. 예. 동점. 자, 네 번째 세트. 예. 앞으로 많이 밀리면 짧아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분리각을 잘 만들었고. 오히려 지금은 차팍 선수가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길어요. 야, 동점에서 멈추었습니다. 김재근. 자, 일곱 번째 이닝. 야, 역전 찬스를 놓칩니다. 그만큼 예민한 위치에 이목적구가 있었고, 자, 그 컨트롤 또한 쉽지 않았어요. 네. 그 샷인가요? 자, 더블 쿠션. 방향이. 자, 지나가죠. 3연속 공타. 첫 이닝 6개 하이런으로 좀 내달렸던 찬차팍인데, 자, 그 후로는 아직 힘을 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 공 오른쪽입니다. 안으로 길게 가죠. 자, 투뱅크를 노렸었네요. 예. 자, 한방 크게 시작하려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렇습니다. 7대7. 여전히 멈춰있는 스코어. 자, 회전에 의해서 딱 걸려서 꺾일 거라는 본인의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예. 여덟 번째 이닝. 파란 공 왼쪽 되돌려치기죠. 드디어 공타 흐름을 깨고 있는 찬차팍입니다. 8대7 다시 한 걸음 앞서가고 있습니다. 되돌려치기. 자, 이번 공격도 충분히 가능한 득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대회전. 자, 코스 완벽하죠? 네. 이렇게 터치 성공. 연속 득점입니다. 9대7. 자, 원쿠션으로 가는 내공이 약간 오. 대각선을 머금고 가기 때문에 회전이 많으면 짧아져요. 대략 한 10시 반 방향의 당점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마지막 단장에서 나오는 거 차팍 선수가 정말 많이 속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자, 파란 공 키스 나지. 자, 그런데 야, 결국 그 와, 차이네요. 키스가 나고 말았네요. 그러게요.
자, 네, 분명히 본인은 얇은 두께를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네. 아. 여기서 올라오면서. 네. 파란 공이 원쿠션 부딪히고 투쿠션 부딪히면서 자연스러운 미세한 회전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목적 구를 때려버렸어요. 네. 다시 따라가야 하는 김재근 선수인데 놓습니다. 자, 9대 7 두 점 차로 이제 아홉 번째 이닝으로 가겠습니다. 비켜치기 짧게 해요. 자, 여기서 키스 한번 또 피하고 짧게. 아, 아. 놓치네요. 자, 서로 계속 큰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아. 자, 됐어요. 오, 됩니다. 한 점 차. 자, 두께를 편안하게 가져가고 회전도 편안하게 쓰면서 네. 자연스러운 짧은 각을 만들 수 있었죠. 자, 회전 다 이용하고 가면 자동적으로 짧게 옵니다. 아하. 자, 이렇게 두 선수들 4세트에서 부담감이 그만큼 큰 겁니다. 이제 열 번째 이닝입니다. 오히려 32강전부터 있는 5세트였다면 이렇게까지 부담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승부치기는 진짜 가기 싫은 거죠. 자, 아홉 점이 여전히 멈춰 있는 찬차팍 선수입니다. 됐어요. 아, 걸립니다. 역전 김재근. 11번째 뱅크샷 득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옆돌리기. 자, 코너 깊으면 안 돼요. 아, 돌아 나갑니다. 자, 분명히 목적구들끼리의 키스를 피하기 위한 두께는 두꺼운 게 맞았기 때문에 네. 밀리는 상단 당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 자,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밀리면서 많이 짧아졌습니다. 4세트의 승부가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한 점 차. 다시 따라갑니다. 찬차팍 동점. 1, 2세트 역전승을 거뒀던 찬차팍이고 3세트는 김재근 선수가 가볍게 좀 가져왔고 자, 4세트의 승부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10대 10 동점.
자, 잘 비껴 맞았죠? 네. 야. 아, 길어요. 자, 괜찮은 경로 같았지만 결국 살짝 길어져 버렸습니다. 아. 자, 그러면서 김재근 선수는 안으로 대회전. 생각보다 좀 편안한 위치예요. 네. 자, 그리고 다음 공 배치를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 다시 역전 김재근. 11대 10. 자, 이어지는 기회들. 아, 진짜 숨 막힙니다. 네. 연속 득점입니다. 김재근. 자, 이제 석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세에 있던 찬차박 선수가 오히려 지금 많이 좀더 심적으로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 네. 자, 하지만 조바심 나면 지는 겁니다. 참고 그쵸. 기다리면 네. 세트 후반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 잡을 수 있어요. 아하, 키스 타고 자, 행운의 득점. 득점. 13대 10. 두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재근. 자, 씁쓸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찬스박 선수인데요. 자, 지금 오히려 짧았거든요. 예. 그런데 키스가 다시 제갈길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번엔 노란 공이 보이죠? 노란 공 왼쪽. 놓치지 않습니다. 4연속 득점. 그리고 셋 포인트의 김재근 선수입니다. 자, 한점 남았는데 살짝 까다로움이 좀 묻어 있어요. 자, 그한 점을. 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엎드렸거든요. 예.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자, 세트를. 오, 끝낼 수 와! 없어요. 자, 이한 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분명히 내공의 속도를 늦춰주면서 중하단 당점이었죠. 에이. 자, 그리고 짧게 정말 잘 만들었는데 하필 또그 예. 공간으로 나갑니다. 와. 자, 마지막 한 점이 자, 올듯 하다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와, 진짜 이런 상황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뱅크샷입니다. 찬차팍. 자, 와, 성공. 두껍게 밀고 들어갑니다. 예.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은 1, 2세트가 또 아른거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찬차팍 선수의 이 뱅크샷은 사실상 두껍게 파고 들어가는 확률이 예. 적었거든요. 와. 미안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옆돌리기가 나와 있습니다. 뱅크샷 뱅크샷 시도 보는 것 하나요? 같기도 하고요. 지금 뱅크샷 가면 안 되죠. 그쵸. 일단 타임아웃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찬차팍입니다. 네. 그쵸. 무조건 옆돌리기로 다음 포지션 플레이 해야죠. 예. 아, 불안합니다. 아, 유혹이 있나요? 자, 뱅크샷의 이쪽 유혹. 예. 쓰리뱅크가 흰 공부터 맞아도 되고 파란 공부터 맞아도 돼요. 확률적인 건 맞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되네요. 아, 그렇네요. 자,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예, 아, 있겠는데. 많이 아쉬워하는 찬차팍입니다.
자, 뱅크샷이라는 2점의 유혹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쵸. 매력이 있어요. 아, 근데 하지만 그럼요. 아. 완벽한 득점은 역돌리기였죠. 예. 자, 한 번에 따라잡을 생각을 해봤던 자, 저도 찬차팍인데. 웬만하면 선수들의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데, 자, 예. 이번 공격은, 자,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었던 방향이었습니다. 자, 다시 세트포인트에 올라서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이고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파란 공을 두껍게 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아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일부러 포쿠션을 시도했었네요. 네. 자, 다시금 마지막 한 점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근 선수. 아깝네요. 네. 자, 두점 뒤져있는 찬차팍. 13번째 이닝, 오늘 두 선수의 최장 이닝. 실수가 나옵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배치였어요. 세 번째 세트포인트에 마주서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그런데 경기 재밌네요. 아, 예, 맞아요. 자, 김재근 선수는 파란 공 안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죠. 걸어치기를 가는데 힘을 최대한 뺄수 있어요. 자,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 길었어요. 야. 자, 보는 저희는 재밌습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고, 예. 경기하고 있는 두 선수들은 지금 미칠 너무 거예요. 힘들죠. 14번째 이닝입니다. 자, 또 아, 실패해요. 예. 지금 공을 닦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자, 이물질이 있는 경우는 뭐 횟수에 상관없이 네. 이물질 제거 요청은 아무 때나 할수 있겠고, 지금처럼 천을 이용해서 완벽히 닦는 요청은 세트당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네. 자, 규정에 있는 이 방식, 본인의 마음을 다 잡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세트 포인트, 김재근. 아, 이번엔 제대로 가나요? 네,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아, 또안 맞았어요. 야, 이 마지막 컨셉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자, 이제 셀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정말 아쉽게 빠져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그러게요. 많아요. 예. 괜찮은 듯 했던 경로인데, 그만 다시 벗어납니다.
15번째 이닝. 자, 회전력 살아있죠? 예. 갑니다. 한 점 차 따라붙고 있으나 찬차팍. 두 점을 보태면 찬차팍은 32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원뱅크도 한번 슬쩍 보고. 오. 자, 한 두세 가지 코스가 있는데 살짝 한번 봅니다. 예. 자, 선택은 흰 공 왼쪽인가요? 자, 마지막 한 점을 지금 수차례 지금 놓친 김재근 선수. 찬차팍 턱 밑까지 왔습니다. 자, 흰 공 왼쪽입니다. 예. 자, 이거 들어가면 다음 공이 잘 설 확률이 높아요. 예. 갑니다. 결국은 동점 매치 포인트. 찬차팍 공 만들어졌네요. 예. 자, 네 번의 세트 포인트를 놓친 김재근 선수. 결국은 찬차팍이 다 따라오고 말았습니다. 찬차팍도 마지막 한 점. 찬차팍은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진행 좋아요. 네. 찬차팍의 마지막 한 점은 이렇게 끝납니다. 15-14. 다시 이 마지막 세트도 역전승을 거둔 찬차팍이 32강으로 갑니다. 자, 그 역전은 뭐 집중력이 좋았던 차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빠지기 힘든 그 좁은 공간에 연속적인 빠지는 김재근 선수의 약간의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아쉽네요. 네. 3세트부터의 흐름을 좀 탔던 김재근 선수지만 수차례 지금은 점수를 놓쳤고 찬차팍이 마지막 그 순간 석점을 몰아치면서 32강으로 가는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참 두 선수에게는 치열했던 팽팽했던 64강이 아니나 싶어요. 네,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예. 세트 스코어 3-1 찬차팍의 승리를 거두면서 32강으로 갑니다.